예, 혁신청입니다. 혁신청. 굉장히 간단한 코딩이에요. 코드 아마 공간 웹 기반의 코딩 실습 주제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마 혁신청일 겁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터크청과 비슷해요. 터크청과 비슷한데 터크청이 좀더 정형화된 모습인데 비해서 혁신청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혁신청은 좀더 비슷한 것이 킥스타트예요. 킥스타트인데 이게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킥스타트인데 뭐냐니까 공간 웹 기반이에요.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집하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계층적 구조. 계층적 구조라서 일단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만든 것이 혁신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정업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곳에다가 이걸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여기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1. 아이디어 혁신적 아이디어죠. 혁신 아이디어는 발생되면은 일단 고향 수풀로 갑니다. 수풀로 가서 여기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고향 수풀 내에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지원을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향 수풀 내에서 참여자가 일정 수를 만족하게 되면은 그러나면 상위 수풀로 전달됩니다. 상위 수풀. 그래서 마찬가지 상위 수풀 단계에서도 역시 해서 또 일정 수의 참여자, 그러니까 지원 지지자죠. 지지자. 일정 수의 지지자. 자금을 펀딩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마찬가지 일정 수의 지지자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단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스페이스 웹 기반의 어떤 킥스타트, 기존의 킥스타트라고 좀 다른 점이에요. 킥스타트는 온라인상에 딱 하나만 달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스페이스 웹상에서는 계층적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점점 처음에 제주시 시 대정업 수준에서 어떤 제시된 아이디어가 대정업 내에서 최소한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그러면은 상위 계층인 제주시로 올라가게 되고, 제주시 수준에서도 또 최소한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제주도 수준, 제주도 수준 위에 한국 수준, 한국 수준 위에 아시아 수준 등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이 서포팅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제일 먼저 제일 기초 단계는 고향 수풀 단계에서 수풀의 펀딩으로 진행을 하고, 그죠? 다음에 제품 설계나 시제품 제작 단계는 바로 고향 수풀의 바로 위 상위 수풀이죠. 바로 위 상위 수풀 수준의 펀딩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제품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이제 양산 준비 단계가 들어가겠죠. 단계는 또다시 그 상위 단계의 수풀에서 펀딩.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내가 한국에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것을 몽땅 다 스크린 하면서 그 중에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수준의 한국을 펀딩 뭐라고 해야 되나요? 풀로서 설정해서 올라오는 프로젝트는 그 이전에 제주도 단계를 거쳤을 것이고, 제주도 단계를 거치기 이전에 제주시 단계를 거쳤을 것이고, 그 이전에 환경면 단계를 거쳐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된 것들만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검증된 것들이 상위 매 수풀 단계가 매수풀 단계가 검증 단계와 같습니다. 그죠? 수풀 자체가 계층적이잖아요. 계층이라는 게 수풀 계층 있고로 검증 계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상품화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터크층과 혁신층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런 데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혁신청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코딩 과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요 일정 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일정 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숲을 참여자로서 일증수라고 하는 것이 그 단계, 고향숲을 단계에서 어떤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될지 뭐가 될지 등등 설계도만 만드는 단계가 될지 이런 그 단계를 지정하는 것 그것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들이 또한 다 암호화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원하겠다. 자금 지원에 펀딩에 참여한다. 한겠다는 의사표시. 표시가 메시지로 전달되게 되겠죠. 메시지로 전달되고 이 메시지는 번복 불가능한 공식 문서예요. 그렇죠. 우리 공간웹에서 모든 메시지는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뭐 스카틀버 프로토콜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생각 아이디어잖아요. 그리고 펀딩에 참여한다는 의사표시는 이끌어는 메시지고 이것은 번복 불가하다는 것이죠. 번복 불가하고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컨트랙트 개념을 넣어서 일단 어떤 단계의 개발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펀딩 참여자의 계좌로부터 자동으로 이체되게끔 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역시도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은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암호화 메커니즘이죠. 뭐냐니까 암호화인데 이게 더 잘 들어야 돼요. 왜냐니까 모든 제품에 관한 생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선별적으로 제공한. 그러니까 개괄적인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고 개괄 정보, 개괄 취지와 정보는 공개하고, 그죠? 그리고 핵심 알고리즘은 소수에게, 그러니까 펀딩 참여자에게, 그것도 단계별로 공개한다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 레벨에서는 이 대정업 수준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공개를 하고 조금 더 상위 계층에서 참여하는 펀딩 참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을 공개하는 걸로 기술의 공개에서도 역시 단계별로 공개하고 여기서도 그것이 이제 암호화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펀딩 참여자를 리시피언트로 해서 메시지와 블랍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암호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스카틀버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스페이스웹의 기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런 킥스타트와 같은 시스템, 그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시드 벤츠라고 해야 되나요? 공간웹 기반으로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이 이번 실습의 주제이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또 그렇게 만만한 주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암호학에 대한 공부가 이론적 배경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